잠시 우리 베스 낚시에 대해서 우리에게 베스 낚시의 세계를 안내해 주실 잠시만 2년 저기요. 연속 저기요. 앵글 오브 더 이어를 찍고 있거든요 지금 달성하신 우리 JS 컴퍼니의 자랑스러운 스텝 박기영 프로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와 함성여 반갑습니다. 예, 원래 제가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스텝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별로 안 볼 것 같았는데 역시 경품의 소식을 듣고 구름같이 예 모여주셔서 상당히 예, 부담스럽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낚시에 상당히 까다롭다고 생각되는 하드베이트 낚시 그리고 그 하드베이트 응용과 적절한 로드의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께 퀴즈를 내면서 마지막에는 제가 직접 토너먼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50만원대의 최고급 낚싯대. 아 50만원대입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낚싯대입니다. 이야 우리나라에서 네. 가장 비싼 낚싯대를 우리나라 국산 네, 낚싯대 중에서는 최고로 와 선물로 드립니다. 낚싯대. 오늘 아마 낚시박람회 최고의 빅 상품입니다. 예 빅 상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잘 들으셨다가 예 잘 잘 들어 중간중간에 퀴즈도 타가시고 경품에 당첨돼서 좋은 낚싯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드베이트의 운영에 대해서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드베이트 종류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지금 시즌에 지금 제가 잘 먹히는 저크베이트라든지 와이어베이트 그리고 뭐 스윙베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크베이트는 물고기 모양이에요. 다들 한번 보셨죠? 낚시점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생긴 루어가 있습니다. 이 루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길쭉하게 생긴 립 주둥이가 나와 있는데 이 주둥이의 길이의 각도에 따라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유형 수심층이 달라집니다. 이런데 이 유형 수심층에 따라서 로드를 다르게 사용하셔야 돼요. 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립이 짧은 저크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힙 부분이 상당히 빳빳한 그러한 로드를 사용하십니다. 이 로드가 팁 부분이 상당히 빳빳한데 왜 빳빳한 것을 써야 될까? 이 로드 같은 경우에는 팁 부분이 빳빳해서 아주 정확한 섬세한 액션을 이 루어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물속에 담궈서 정확하게 액션을 주시면 아주 진짜 물고기처럼 칼같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립이 길어버리면 립 같은 경우에 이 긴 로드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상당히 많아요. 물속에서 덜덜덜덜 거리면서 오기 때문에 그 저항을 흡수를 해줄 수 있는 허리가 받쳐주는 그런 로드가 필요한데 이러한 로드가 허리가 상당히 유연하고 괜찮기 때문에 이런 립이 긴 로드를 립이 긴 루어를 사용할 때 상당히 좋은 그러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미노우와 그 저크베이트를 이용해서 잡은 그러한 물고기인데요. 자, 제가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대상을 주시는 분에게는 네. JS 컴퍼니 티셔츠를 일단 네.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심플한 티셔츠인데요. 지금 제가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물고기가 제가 미노우로 잡은 물고기인데요. 제가 이 물고기의 길이를 대충 알고 있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이 물고기의 길이가 얼마쯤 되시는지 네, 여쭤 보세요. 자, 여성분 제일 먼저 예. 35 아니고 35 아닙니다. 52 52 52 52 52 안 됩니다. 예. 52 52 52 안 됩니다. 예. 47 47 46 조금 못 알아듭니다. 44 정답입니다. 아, 예, 예. 44. 네. 예, 예. 제가 립이 짧은 저크베이트로 4cm의 베이트를 잡은 지금 이 시기에 얼마 전에 잡은 거예요? 44 생각해. 얼마 전에 제가 로드를 사용해서 잡았기 때문에 아빠 나 44 생각하고 제대로 아빠 이 팁이 빳빳한 로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면 37, 저런 크기의 베스트를 잡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고 자 요 설명이 끝나면 50만원대의 낚시박람회 최고의 제이스 컴퍼니 최고의 스펙 낚싯대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5분만 기다려주세요. 자
두 번째는 크랭크베이트입니다. 크랭크베이트 같은 경우에 상당히 뚱뚱한 몸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속의 저항감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힙 부분이나 허리 부분이 상당히 물은 로드가 유리한 게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립이 짧은 경우에는 조금 운영을 좀 다르게 하셔야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퀴즈 없습니다. 퀴즈 없고요. 제가 이제 크랭크베이트를 이용해서 잡은 물고기입니다. 깊은 수심과 얕은 수심에 허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런 로드를 가지고 잡은 그러한 로드 배스입니다. 상당히 크죠. 50cm가 훨씬 넘어가는 큰 배스입니다. 그리고 와이어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철사로 이루어진 베이트를 와이어 베이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종류별로에 따라서 허리가 살아있느냐, 힙 부분이 빳빳하냐에 따라가지고 운용 방법이 틀려집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버즈 베이트로 잡은 큰 물고기도 있고요, 스피너 베이트로 잡은 50이 넘는 베스트라든지 치렁치렁 달려있는 이런 리그를 가지고 또 잡은 그러한 물고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탑워터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표층 물 위에 루어를 띄워놓고 물 속에 있는 베스들을 자극해서 잡는 그러한 건데요. 늦봄이나 여름, 가을까지 주로 사용이 되고 무게 및 탑워터 베이트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하는 로드가 달라지는데 이거 주로 리드미컬한 액션을 주는 이러한 탑워터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무르고 연한 낚싯대가 상당히 좋은 반면에 폭포류 같은 폭폭 소리를 내는 이러한 폭포 같은 경우에는 절제된 액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빳빳한 액션을 가지고 있는 이런 로드가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됩니다. 이건 역시 제가 탑워터 베이트를 사용해서 잡은 물고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게임이 끝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윙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유용하는 물고기를 흉내낸 그러한 루어인데요. 주로 뭐 연중 사용되지만 지금 이 시기는 조금 사용하기 힘들고 늦봄부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통 스윙 베이트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네. 로드를 만드는 강도라든지 강도가 상당히 높아야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JS 컴퍼니의 기술력이 이 스윙 베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제가 잡은 상당히 큰 물고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루어의 사용에 대해서 그리고 로드의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자,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맞추시는 분에게는 이번에는 모자와 티셔츠 2종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품입니다. 신상인데요. 제가 지금 설명했던 그 내용 중에 답이 있습니다. 와이어 베이트 종류 중에 오늘 먼저 빨리 들어주시는 분에게 예, 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어 베이트 중에 치렁치렁 물고기 여보세요. 자, 여자분 모를 텐데요. 정답이에요. 스윙 베이트 아니고 알라바마 리그 정답. 네, 최근에 나온 리그죠. 예, 맞습니다. 왜 알라바마 리그냐면 미국의 알라바마 지역에서 가장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알라바마 리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네. 그러한 루어입니다. 알라바마 리그로 한 번에 두 마리 뭐 이렇게 걸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 세 마리도 잡아봤습니다. 한 번에 세 마리를 예. 걸어보셨나요? 대회 때 잡으면 좋겠는데 네. 지나갈 때만 잡아가지고 네, 한 번에 여러 마리를 잡을 수 있는 알라바마 예, 리그. 자, 그래서 제가 로드의 선택에 따른 하드베이트 운용을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